안녕하세요. 템플턴의 그 유료 방송의 그 40강에 대해서 오늘 좀, 뭐라 그러세요? 개요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40강을 만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람들은 투자를 이제 전문가 방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빨리 수익 내고자 하는 급한 마음이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단타를 해야 된다는 둥또 아니면 또 그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꾸만 그 차실현에 대한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도 공포, 떨어져도 공포라는 이런 기본적인 시장에서의 그 탐욕과 공포가 앞서기 때문에 잘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그 주식 투자는 그 훈련이 쌓여 있어야 인내심도 생기는 거고 기업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유료원들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만들어 하나하나 이제 그 자료를 만든 것이 제가 이 40강입니다. 원래는 이게 3개월 코스로에다가 그 64강이었었는데, 엑스원에 제가 오면서 40강으로 좀 압축해서, 투자자들은 빨리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좀 압축해서 40강으로 만든 겁니다. 두달 코스로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좀 교육이 돼서, 또 홀로서기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죠?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는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잘못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템플턴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소양.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먼저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는 거 주식 투자 3원칙에 가서 또 한다면 분산의 원칙, 그다음에 비중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투자에서 기본 개념을 갖췄을 때 그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추천하면 매수하고 시키는 대로 매수하고 또 손절하라면 손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돈 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홀로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고 그 내가 소양을 갖춤으로써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내가 그 기업을 삼으로써 그죠? 이제 손실을 볼지 안 볼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가 기본 소양을 갖추지 않았을 때와 갖췄을 때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자, 어떤 것이 많이 차이가 나냐 하면 투자자들이 공부했을 때 수익률은 확실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부 안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아무래도 공부한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종목에 대해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데요.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막연히 차트가 바닥 있는 종목만 주로 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지, 업황이 어떨지, 그래서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날지를 알수 있는 것은 교육을 40강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또 기업이 망할 기업인지 아니면 감자를 해서 다치게 될 기업인지를 알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걸 배우고 나서 차트에 고점이라든지 매수 방법, 매도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차트에 적용시키면 확실히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고, 차트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습관을 빨리 만들게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공포심을 갖기도 하고 올라갈 때도 공포심, 떨어질 때도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를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떨어질 때 여러분은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공포심을 갖습니다. 내가 수익 난 것을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를 단기 차익에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빨리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포트를 짰다고 가정하자고요. 내가 포트를 잘 짰는데 그 기업에 믿음이 있어야 들고 가잖아요. 근데 주가, 가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 날 것을 못 내고 또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떨어져 손실이 10% 이상이 되면 내가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종목은 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단타방에서 거의 매수가 그 다음에 손절가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비싸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그럼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럼 다시 이 자리에 본전이 오면 여기서 매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트레이더의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템플턴은 좋은 종목이라면 손절 없다는 얘기거든요. 손절을 한다는 것은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절과 손절을 하면 마치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손절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기업 분석을 배웠으니까 또 차트 분석을 배웠으니까 무조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한 종목이 특별히 악재가 더 나와서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기업을 손절하는 건 맞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손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20, 30%가 떨어지더라도 기업을 보유했더니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템플턴이 말하는 이 그죠 기본적인 개념. 그것을 여러분이 가져갈 때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강에서 초보자가 해야 될 거, 그다음 2강에서는 기술적 분석, 그죠? 3강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내가 샀을 때 이 기업이 더 좋은 일이 벌어져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결국 퀀트 투자가 말하는 계량가치 투자가 말하는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은 시점에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타이밍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침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기업의 재무 분석은 기업의 내가 매수해서 주식 투자의 비밀 지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렇게 이제 기본적 분석을 잘하고 차트를 분석해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죠. 심리적 분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었을 때 어떤 일이냐면 좋은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했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물론 그것이 시장의 위험으로 블랙스완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주가는 조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늘상 시세 원리가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했을 때 투자자들은 두려움에서 공포심에 쌓이기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왜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나는 그것을 붙들고 하고 용기 백배에서 배짱과 인내심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배우고 나면, 그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주도주를 어떻게 매수해서 찾는 주도주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의 비결에서 세 가지 아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이 투자 3원칙을 그죠 반드시 여러분은 예 지켜갈 때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것을 완전히 배우기 전에도 사람들은 한번 강의 듣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참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도 그만한 값어치.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을 한 다음에야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그냥 막연히 하루 이틀 강의 들어보고 이것이 여러분한테 옳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제가 수많은 책을 그래도 700원에 700여 권의 자기계발책 100권 이상 주식책을 700여 권의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정리하고 그것이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그저 홀로서기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유료 방송에 오시는 분의 기본적인 거 아니면 또 유료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죠? 어떻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짧게나마 제가 동영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투자의 3원칙과 또 템플턴이 40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주식이 왜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빵 투자해서 다치거나 부실 종목을 왕창 투자해서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공부를 해가지고 행복 투자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제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부해서 행복 투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이 우리 유리원이 반드시 이거를 좀 정리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우리 유리원들이 제 40강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투자가 가야 될지 그런 것이 제 유료방에서 와서 실제로 투자하면 전문가님 잘 참았더니 또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린 돈에 관해서 항상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적인 노력을 할수 있는 자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를 꼭 참고 삼아서 행복 투자로 이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